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저희가 해킹했던 거, 이렇게 시스템 해킹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해킹을 하던 동일하게 이제 윈도우즈 취약점 분석, 아니, 윈도우즈 그 침해사고 분석이죠. 거기서 했을 때 이제 시스몬 로그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이브로 계속 연결이 되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세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같이 여러분들이 띄워 놓으신가? 프로세스 모니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를 분석할 때, 프로세스 모니터까지 같이 보시면은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한번, 어제는 그냥 켜놓고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분석을 할 건데, 자, 프로세스 모니터를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 모니터 띄워 보시고, 이미 이제 프로세스 모니터의 활용법은 뭐 제가 또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했긴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 모니터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네, 띄우시기 바라고, 자, 어제 이야기했듯이 어제는 저희가 그냥 한 번에 수집을 하고 난 뒤에 이 툴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툴즈에서 이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봤었죠. 컨트롤 T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단위별로 분석하고 싶어. 단위별로 분석을 하고 싶어. 뭐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좀 쉬웠죠. 예, 분석하기가 되게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로그를 남겨볼까요? 로그를 남겨둔다는 것은 뭐냐면은, 칼리 리눅스에서 아까 공격했던 것이 아직도 살아있죠. 메타프리터가 살아있는데, 여기다가 어제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쉘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 DIR, 그다음에 넷 유저 사용자 정보들 획득하는 거 이런 것들죠. 쉘을 들어가서 DIR, 뭐넷 유저, 그다음에 IP 컨피그 뭐 이런 명령어들을 수행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예, 프로그램 그 프로세스 모니터에서는 계속 그러한 레지스트리 정보하고 이벤트 정보,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이벤트 정보나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어제는 이제 security.ex 파일이라고 하는 거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HF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아래 이제 더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CMD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죠. 요 상황에서 CMD 쉘을 열었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요 아래 지금 현재 새로운 CMD가 다시 하나 열렸죠. 이런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잘 보시라고요. 예, 잘 보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려가지고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모니터나 프로세스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프로세스들이 동작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배우시게 될 건데, 필터링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이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로, 프로세스 모니터입니다. 프로세스 모니터에서 트리라고 하는 것들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어제 가르쳐 준 대로 CMD나 그런 것들, 명령어들 있잖아요. 넷 유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특정한 필터링은 이쪽에서 걸어 주셔도 괜찮아요. include process하고 include 그 아래에 있는 서브트리까지 걸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용해서 걸어도 되는데, 자, 요것을 걸기 전에 우선은 이제 원리부터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걸로 프로세스 모니터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자주 보실 겁니다. 특히 보안 담당자는 더욱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회사의 보안 담당자로 가면 지원 서비스라고, 지원 서비스 부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임직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금융권을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고객들은 다 이제 임직원들이 다 고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임직원들은 컴퓨터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우리만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의 영향이, 뭔가 악성 코드가 걸렸어요, 랜섬웨어가 걸렸어요, 아니면은 뭔가 보안 솔루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락들이 계속적으로 오면은 프로세스가 뭐가 이상이 있는가, 혹시나 그 서버, 그 개인 PC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할때이 프로세스 모니터를 되게 많이 봅니다.
이 프로세스 익스플로어하고 프로세스 모니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랜섬웨어가 걸렸다고 안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뜨면은 아, 이 PC는 랜섬웨어 걸렸구나 라고 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로고들을 다 봐야 합니다. 이 하나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이 프로세스 모니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은 전체 필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일 위쪽이 제가 레지스트리, 아 이거 안 보이냐, 왜 마우스가 안 보이냐 이거. 야 마우스 어디 갔냐. 야, 자 이쪽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거 얘죠. 얘가 지금 현재 레지스트리 활성화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레지스트리, 파일, 네트워크, 이게 프로세스인가? 이게 프로세스 스레드죠. 네, 파일, 네트워크, 프로세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레지스트리까지는 나는 보기 싫다. 이게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베이스의 환경 설정입니다. 이것도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얘를 끄시면은 레지스트리가 없어져요. 여기서 좀 분석하기 좀 수월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파일 정보만 찾고 싶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네트워크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없애고 네트워크 연결 정보만 활성화 시키면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네트워크 연결 정보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 연결 정보라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연결 정보를 확인하면은 이제 여기서 현재 보면은 8888하고 4444 포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걸 볼 수가 있겠죠. 444 포트하고 888 포트는 뭐예요? 아까 우리가 HFS를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 PC가 역으로 리버스 커넥션한 그 포트죠. 그 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TCP에서 샌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거야. 이게 악성 서버 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TCP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것을 통해서 통신을 해요? 소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고, 소켓?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 같은 거 보면 소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켓 프로그램이에요. 소켓 프로그램. 이 소켓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기능을 위해서 샌드하고 리시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가 뭔가 나 요청해 그러면 그런 이벤트들이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봐서, 아 실시간으로 얘가 네트워크를 뭔가 보내고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파일 정보만 보고 싶다면 파일 정보도 똑같죠. 파일 정보를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크리에이트 파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컨트롤을 하고, 그 다음 디렉토리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뭐 파일 같은 거 클로즈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윈도우즈에서 말하는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 파일들을 생성한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안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이 윈도우즈 API라고 하거든요. 이게 윈도우즈 API입니다. 이게 윈도우즈 API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그런 기능적인 함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만들 때, 네, 파이썬 프로그램 했잖아 앞에서. 파이썬 프로그램 했는데 파이썬을 만들 때도 정해진 함수를 써야죠. 프린트나 인풋이나 이런 것들 썼잖아. 이런 것들은 다 함수죠. 어떤 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잖아. 윈도우즈 프로그램도 똑같은 거야. 윈도우즈도 파일을 만들 때 혹은 파일에 접근할 때는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수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파일이라는 것이 파일을 꼭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파일을 기존 거를 접근할 때도 크리에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정확하게 어떤 파일들을 만약 생성한다거나 파일들을 어떤 걸 쓴다 그러면 라이트 파일이라고 나와요. 또 라이트 파일이라고 나와요.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배우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벤트성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HFS라고 하는 곳에서 이벤트가 자꾸 발생하는 걸 보면은 HFS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볼 때, 전체적인 것들 필터링 쓸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필터라고 있습니다. 필터.
필터 있죠. 필터라고 있고 필터라고 있는데 컨트롤 대문자 L입니다. 예, 그 단축키로는요. 그래서 필터라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이 include랍니다. 여기 얘네들은 이제 X로 쳐져 있는 건 exclude야. 제외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왜 얘네들이 이제 제어되어 있냐. 얘네들까지도 이벤트를 발생하면 얘네들은 시스템과, 운영체제 시스템과 관련된 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까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불필요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것 똑같잖아요. 그래서 exclude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hfs.exe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만 여기에서 뜨는 것들을 관찰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은 아키텍처가 아니고 프로세스 네임이죠. 프로세스 네임.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프로세스 네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세스 네임이 완벽하게 맞아야 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컨테인즈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프로세스가 좀 이제 네임이 대충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HFS라고 하면 우리는 뭐 정확하게 알지만 이 정도는 지금은. 근데 프로세스 네임이 되게 복잡하면 되게 그냥 EF가 포함된 프로세스 전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컨테인즈하고 HFS, 뭐 대문자가 아니죠. 소문자 HFS 이렇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clude라는 거죠. include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포함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들은 제외를 하고 얘만 includ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add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process name이 HFS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들은 나는 include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하시면은 뒤에가 hf, 야, 여기 hfs.exe가 아니었죠. hfs underbar 2.3.px. 잘했네. 컨테이너 잘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골라내는 거죠. 이해 되셨나? 이게 필터링 기능입니다. 오케이? 필터링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도 똑같죠. 만약 내가 PID 값을 알고 있다. PID 값은 뭐죠? 프로세스 아이디. 그쵸? 프로세스에 적용된 아이디 값입니다. 이게 이 PID 값은 어디 있냐면은, 뭐 보시면은 여기 프로세스 쪽에도 이 PID 값이 여기 있죠? 여기 보이죠? PID 값. 예, 프로세스 아이디 값. 예, PID 값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한 다음에 이런 분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 PID 값을 적으셔도 상관이 없다. 더 명확하죠? 예, PID 값은 여기서 실행되는 동안은 안 바뀌니까. 그럼 얘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벤트를 찾고 대충 실행됐을 때부터 중단될 때까지가 로고에 다 찍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변화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제 HFS만 모니터링을 하면은 이제 결과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현재 공격이 HFS를 통해서 W 스크립트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얘가 이제 악성 코드이잖아. 그러니까 이 악성 코드의 침해 사고 분석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타임라인이라는 것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내가 이제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시간대별로 비교를 하면서 이 공격들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렇죠? 대충 그 타임라인을 구하셔야만이 내가 이 전후로 뭔 일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하잖아. 내가 분석할 로그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공격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추적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개념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상의 반대와 달리, 뭔가 타임라인이 중간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흐트러져 있으면은 또 그걸 맞춰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타임라인이에요. 시간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관점을, 나는 이 악성 코드가 실행된 그 시간부터 나는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악성 코드가 이제 프로세스 라인으로 봐서 야, 언제 시작했다. 이 타임라인이 언제 시작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범위를 줄여서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그
타임라인을 잘라가지고 난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필터에서 시간대로 필터링을 또 하셔도 되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를 두냐, 어떤 걸 분석하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필터링 기능입니다. 다 정답은 없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터링을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세스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띄워놓고, 나는 요만큼에서 지금 현재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좀 보고 싶어, 혹은 요만큼에서 나는 분석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뭉탱이로 할 때는 프로세스 모니터를 쓰는 거죠. 아니, 프로세스 트리거를.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W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의심돼. 얘는 뭐 그렇게 의심되는 것이 없죠. 어차피 얘는 열을 통해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얘가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나는 이쪽 이만큼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이제 관찰을 하고 싶어 지금. 그랬을 때는 여기 있죠. Include Subtree 아니면 Include Process 이거죠. 그래서 Include Subtree를 한번 클릭하시면은 얘가 필터링 Include Subtree 맞네. 잠깐만. Include. 아 지금 기존 거를 필터링을 좀 제거를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잠시만요. Process 필터에서 얘네들이 지금 다 제거를 좀 하세요. 제거를 하세요. 얘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리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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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무브. 그렇죠? 얘가 뒤에 것이 되어 있어, 아래 것이 되어 있다니까 전체에 가려진 것 같고, 툴즈에서 프로세스 트리에서 얘에서 하위 됐죠? 이제 됐죠. 그러니까 기존 거 필터링을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필터링 기존 거를 제거를 하고 다시 프로세스 트리에서 불러와서 include 서버 트리로 한다면은 이만큼이 우리가 이제 분석할 애가 되는 거죠. 자, 연습 좀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보들을 보시면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 획득할 수 있죠. 이런 정보들과 이제 cmd.exe라고 하는 것들이 연계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지금 해석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의심되는 그런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트워크 연결 정보, 아까 저희가 네트워크 연결 정보만 봤을 때하고 동일하게 특정 네트워크 연결 정보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보낸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뭔가 딱 명령을 내리면 자꾸 이제 이 포트 연결했던 것이 이벤트가 딱딱 뜰 거예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뜨겠죠. 모니터링 할 때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아직은 이 악성 코더, 이 범죄자가 연결된 상태에서 나가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되게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스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같이 앞에서 보았던 그 시스몬 정보들을 패킷 분석, 아니 그 시스몬에 있는 그 이벤트 분석을 조금 GUI적으로, GUI 프로그램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